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오늘 저랑 친한 유튜버 언니들,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방 각양각색 가방을 좀 털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MBTI도 다 달라요. 제가 ENTJ고 언니가 MFJ 그리고 FP 그리고 ENFP.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다 다른 MBTI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방 취향도 완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갑 유튜버이자 가방 유튜버로 유명하신 뷰티펄 진주 언니의 가방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꾸 일어난 언니, 지갑 유튜버가 된 뷰티 유튜버 뷰티펄 진주입니다. 아니, 언니가 지갑을 그냥 올렸는데 그 영상이 떡상을 해가지고 그 본인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의 지갑도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네. 냅다 까서 네.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원래 미니백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고부상 버전이에요. 요거 최근 영상에서도 추천한 드파운드 제품이고 일단은 저의 영혼의 단짝. 네. 아날로그 걸. 진짜 근데 이거 컨셉이 아니고 찐이잖아. 그 뭐 스케줄부터 뭐 다 적혀 있나요? 막? 그렇죠. 데스노트 뭐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적어 놓으셨나요? 일기도 있는지. 조금 안 적어 놨고요. 약간 잠깐 적어 놓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뭐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수입과 아이디어들이 모두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뭔가요? 이건요, 저의 야생착 아이템인데요. 바로 뿌리는 프로폴리스예요. 구강 스프레이라서 아주 시원하거든요. 저희 친언니가 선물을 해줬는데 세 개에 한 7만 원? 엥? 구강 스프레이의 에르메스인가요? 어쨌든 이거 한번 클로즈업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하고 좀 기관지가 좋아진 느낌이신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 짝퉁이 많다고 하니까 구분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찐으로 잘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예. 예. 이거는 후추 스프레이. 왜요? 이제 저를 호신용? 지키기 위해. 나는 먹는 거에 뿌려놨는 줄. 아 이제 너무 대단한 유식가여가지고. 오프트에서 세일하고 챙겼고요. 네. 아무도. 이거 그로브 건가? 맞아요. 이거 머리 고무줄인데요. 이거 품절인가? 모르겠어요. 많이 기만이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 파우치는. 파우치가 되게 많다. 짜라란. 왜냐면 가방이 클 때는 이렇게 자잘한 것들을 하나에 담아놔야. 나도 이렇게 생긴 파우치 좋아. 복조리 같은.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생일상을 받아가지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네, 이거 향 좋잖아. 미스 디올? 어떻게 알았어? 디올 언니들 거의 다 이거 뿌려. 맞아 맞아. 디올 직원 언니들. 향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 이거 하나. 그냥 미스 디올 하나. 이거 향 좋아. 이거 헤어미스트던데? 향수도 있는데 대화가 왜 이런 거야? 어딘가 특이점이 오기 시작한 좀 백화점 향. 맞아. 이거 속세의 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낀 렌즈. 오. 이거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네. 거의 한 10개는 사지 않았을까? 근데 렌즈를 왜 들고 다녀요? 끼고 있는 맞아 맞아. 왜냐면 원데이를 끼잖아요. 만약에 이제 눈이 많이 뻑뻑하거나 아프면? 이랬을 때는 갈아 끼거나 아예 그냥 갈아 끼거나 항상 모든 것에 대비를 해야 파워 제이다. 아, 렌즈타운 라일리 로즈 원데이고 눈 잠깐 찍어도 될까요? 예. 저 은은한 광기가 진짜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게 바로 이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수정 화장을 잘 안 해요. 근데 네. 진짜 오래 나가 있으면 어쨌든 화장이 좀 날아가긴 하니까 그때 수정 화장을 꼭 하는 거는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립. 어머, 또 이렇게 센스있게. 이거 진짜 대박인 게 제가 원래 지베르니 아이라이너를 주구장창 썼어요. 근데 처음으로 완벽하게 갈아탄 아이템이야. 이제는 그냥 이거 하나만 들면 되니까 아주 꿀템이에요. 아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붓펜이 있죠? 예. 붓펜이 아주 단단해요. 아주 단단해요. 날렵하게 빼가졌거든요. 줏대 있게 딱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컬러는 무슨 컬러 쓰시나요? 저는 브라운이 좋아요. 2호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는 여전히 지베르니. 지베르니 서운해 말아요. 하지만 지베르니 마스카라는 놓칠 수 없지. 마스카라 이거 진짜 좋지. 블랙 브라운인가? 원래는 블랙 브라운을 제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블랙 컬러 많이 씁니다. 밀착 픽싱 마스카라고. 밀착 픽싱. 네. 그리고 립 두 개 한번 살짝 발색 보여주세요. 제가 두 가지 컬러 가져왔어요. 네. 자, 이거 포린 모브랑 로즈 쉘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고요. 제가
바닐라코의 미친 여자로서 밤이녀 진짜 밤이녀로서 이번에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립인데 이거 소봉 언니가 만든 건가? 맞아 소봉 언니랑 콜라보한 제품이고 병원 이거 진짜 예쁘다 모브 모브 아, 색깔이네 세 컬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트, 웜톤, 쿨톤 나눠가지고 베이스로 깔기가 좋은 컬러예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배령 언니 스타일이다 그리고 로지쉘 로지쉘 아 얘는 딱 생기 있어 예쁘다, 보이는 예쁘다. 너무 예쁘죠? 예, 네, 너무 예쁘네요 예쁘다. 아주 중요한 아이가 빠졌네요 아 이번에 얘가 한 조회수 20만 몫은 했을 거다 제가 이번 지갑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고 인기 있었던 제품이 바로 이 붕크 제품인데요 오.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면서 나도 살래 응? 난 10만 원 넘는 지금 품절이세요 지금 품절 시키셨어 지금 이제 현금도 들고 다녀요 왜냐면 네. 로또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 로또 나 로또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어 진짜? 네. 왜? 근데 아니 나... 이렇게 막 현금까지 들고 다니면서 난... 중독자처럼 사 막? 아니 근데 잘 꼈을 때 현금 뽑아서 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예쁘다 이 지갑 예쁘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이제 헬스키퍼 요정으로서 이제 또 공구를 합니다. 네. 급 홍보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네. 제가 좋아서 먼저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 실제로 저희 실제로 네 명 다 이거 써요. 오. 저희 찐으로 다 이 마스크 써요. 마지막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오 예쁘다 예쁘다. 살짝 보여줘 살짝. 근데 진짜 좋아요 언니가 바닐라 코를. 오 바닐라 코가 진짜 괜찮아. 혹시 지분 있으세요 거기? 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네네. 내가 원래 쿠션을 되게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커버력도 좋고 살짝 고송해 몇 호 쓰시나요? 진주 씨는 피부가 하얘서가지고 네, 전 21 로제 예쁘다. 쓰고요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예쁘다 가방 끝인가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가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모임의 막내 진짜 성숙하고 착한 동생이고요 가방은 요즘 유행하는 가방이잖아요 네. 이름 뭐라 했지? 르카골 맞아요 발렌시아가 르카골입니다 일단 선글라스 멋에 취해 사는 입장이어서 네. 내 멋이 오늘 좀 부족하다 싶으면 냅다 껴줘야 돼요 아 카린 카린 카린입니다 네. 한번 살짝 착샷 보여주세요 오 뉴욕커세요 아 너무 예쁘세요 지갑 요거는 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명품 빈티지 계정을 좀 보다가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빈티지로 구매를 했어요. 상태 좋은데? 완전 괜찮아요, 상태. 다음에 이거 향수. 이거는 에이딕트. 혹시 화날 때마다 주무르셨나요? 뭔가 가만두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드크림이 나왔고 이게 무슨 향인가요? 이거 샌다로드 향인데 이렇게 짜서 쓰는 솔리드 퍼퓸이어가지고 네. 그런 곳에 이렇게 조금 짜서 이렇게 해주면 향이 납니다. 무슨 향이죠? 샌달로드 향인데 그 우디 향인데 약간 좀 상큼한 우디 향? 진짜 아, 제 아. 최애 향이어가지고 남녀들한테도 완전 잘 어울리는 그런 향. 201번 샌달로드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술을 좀 많이 마시는데 이름부터 주당의 비결 이렇게 알약인데 취한 상태로 먹었는데 다음날이 깔끔한 다음날 안 힘든 거지. 숙취가 없는 거야. 숙취가 없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무슨 쿠션이에요? 여기 쿠션이 많아가지고 스킨 누더 커버 레이어 쿠션 21 엔라이트 컬러고요 피부가 요즘... 좋은데도 커버가 좀 되는 걸 쓰네요 네, 저 이거 쓰고 컨실러를 요즘 잘 안 쓰는 이거 잘 쓰고 있고요 네. 일단 화장품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거 블러셔 아 이것도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 맞아, 샀죠 또 맞아, 제가 마켓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던 신상 컬러이고요 아주 뽀용한 핑크 컬러여서 또 제가 흑발 염색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손으로 바르면 나오나요? 휘 블러셔 아주 예쁩니다 이거 여쿨라도 완전 진짜. 완전 여쿨 컬러 그리고 립은? 이렇게 네 개를 들고 다니는데 얘는 어뮤즈 이번에 새로 나온 립밤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디올 저렴이 느낌이 나서 이렇게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 베이스 컬러 맞아요. 네 레어카인드 단종돼서 이제 구할 순 없긴 한데 이거만큼 저한테 잘 맞는 게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베이스로 진짜 짱인데 진짜 최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1번으로 바르고 네. 그다음에 홀리카 홀리카의 요거 버터블러 틴트 리치 이렇게 꼭 세 개를 조합을 해야 세 개를 같이 발라? 응 오늘 그렇게 바른 거야? 응 그거 보여주죠 네. 보여줘 아 이렇게
그냥 보면은 하나만 바른 것 같은데. 아, 너무 세 개나 발랐어. 세 개나 바르셨다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두 개 바르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포인트로 이거 롬앤 커런트 잼을 올려주면, 약간 겉은 웜한 듯 하면서도 쿨한 그런 립이 완성이 됩니다. 아, 겉과 속이 다르네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입술 외곽에 입꼬리 올리는 용도로 이거 하트 퍼센트 립펜슬 쓰는데 완전 진한 브라운 컬러여서 진짜 진하다. 아, 입꼬리를 올릴 때? 저 은갈치 같은 아이는 뭔가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리터인데요. 코렌코즈의 백화이고요. 이거를 브러쉬에 덜어서 이게 엄청 찍어서 콩콩콩콩 발라주면 연예인들 그 샵에서 받은 그 글리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는 에뛰드 거 쓰는데 얘가 브러쉬가 얇고 양이 엄청 깔끔하게 잘 묻어나와서 얘로 한번 더해주기가 좋고 요거는 노베브 여러분 진짜 다 걸고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근데 이 노베브 살몬 베이지 제일 많이 쓰는데 이제 베이스가 좀 벗겨져서 잡티 주근깨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커버용으로 진짜 컨실러도 많이 쓰고 애교살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언더브라운 이걸로 가끔 애교살도 이렇게 살짝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뒤트임 그리고 앞트임 날라갔을 때 이걸로 채워주고 있어. 그다음에 혹시 외박할지 모르니까 저기요 저기요 갑작스러운 외박이 잦은 편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의 파우치도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엔 배령 언니. 저희 채널에 뭐 지금 한 10번째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제 채널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 좀 익숙하죠 이제? 지분 있으신가요? 아, 입고 싶네요. 제가 요즘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은 정말 짠 거 아닌데 이것도 네. 재유가 저한테 선물을 해준 저의 첫 명품백입니다. 우리 진영 언니가 그때 노베브 쿨톤을 너무 예쁘게 개발 참여를 도와줘가지고 저도 친구한테 이런 걸 선물해본 게 처음인데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이게 이름이 뭐였지? 호보백입니다. 호보백. 프라다 호보백이고 라벤더? 뭐 이런 컬러였던 것 같아. 저는 수정 화장도 거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지갑. 오 이쁘다 이쁘다. 지갑도 네 맞아. 이것도 사서 한 2년 전에 샀는데 아직까지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뭐가 굉장히 꽉 차 있는 게 여기. 여기에는 제일 자주 쓰는 카드랑 민증이라든지 저도 이렇게 현금. 수납이 진짜 잘 돼. 수납이 진짜 카드 수납이 엄청. 지금 옆에서 지갑 유튜버가 눈독들이시네요. 이거 가격도 한 6만 원대인가? 4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진짜 튼튼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그쵸. 찐템 찐템. 완전 찐템. 네. 그리고 포멘트의 코튼허그라는 향수인데 제가 이건 본품으로 한 지금 4통째 쓰고 있고 4통? 휴대용으로 미니어처럼 4통이면 그냥 마켓을 써봤고.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걸 샤워하서 보고 네. 계시는지 네. 정말 안기고 싶은 향이네요. 약간 진짜 포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친한 오빠가 이거 쓰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여자래. 그러니까 이렇다 이거. 남자분들도 이거 보시고 진짜. 저는 에이. 여러분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이 향수 선물해 줄 거예요. 포멘트 코트너그. 와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지. 근데 이 미니어처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휴대용으로 너무 좋고. 이거 팔아? 팔아.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수정용으로 언니 이거 앞세라. 언니 이거 좀 그만 압수해라. 그만해라. 이거 혼났어. 이거 진짜 언니가 이거 이것만 계속 써가지고 댓글까지 달렸어. 맨날 라네즈 네오 쿠션만 쓰시네요. 이렇게 혼났어. 그 정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잘 쓰는 저의 찐 쿠션. 근데 대박이다. 이 신상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야? 근데 저는 사실 쿠션이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히 나한테 크게 뜨는 거나 뭐 안 맞거나 이런 게 막 이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쓰는 편이야. 꾸준히. 진짜 소신걸. 그 다음에 저는 수정용을 항상 쿠션이랑 그날 바르는 립. 만 이렇게 해서 수정 화장은 이렇게만 들고 다녀요. 퍼지 브라운이에요 또? 아니에요. 이거는 클라우디 모브입니다. 예쁘다. 오버립으로 바를 수 있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늘은 오버립에다가 거의 이걸 누드립처럼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건 플럼 모브예요. 이걸 우와 뒤집어지는 조합이네요. 연하게 바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예쁘다 예쁘다. 그 다음에는 핸드크림인데 아니 이거 뭐냐고 상여자라고. 핸드크림인데 원래 제가 이 코튼허그 네. 핸드크림을 진짜 잘 썼는데 아쉽게도 제가 어제 잃어버렸어요.
입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은 급한 대로 이거를 잘 쓰고 다니는 걸 들고 왔는데 뚜껑을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게 딱딱해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 대충 살자. 그래서 어차피 뭐 가방에 흘리는 거 아니니까 입고 그냥 굳은 김에 대충 살자. 프라다 가방 안에 그냥 흐르든 말든. 그리고 보조 배터리인데 이거 진짜 좋아. 저는 용량이 이게 조금 작은 편인데 그래도 외출할 때 한 번씩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선이 따로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그냥 진짜. 이렇게 꽂아서 그럼 친구들이 빌려달라면 어떡해? 저요 저 여행 가서 제가 다 썼어요. 한 번도 난 충전을 못했는데 얘가 이거 다 써가지고 저는 이게 끝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채널 주인 등장. 저 제휴의 가방을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거지? 이거 엘노이 건데 이게 진짜 보기에는 그냥 미니백 같잖아. 엄청 많이 들어. 그래. 그러니까 왠지 딱 봐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여기 통이 넓어서. 여기 진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저의 사연 담긴 지갑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갑을 이거 진짜 저는 찐으로 두 개씩 들고 다녀요. 나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쯤부터 계속 들고 다녔던 거. 이것 봐.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건데 제가 이 지갑을 쓰고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지갑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갑을 다른 걸로 아예 바꾼 적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바꾼 날에 갑자기 돈 나갈 일이 그날 막 와다다다다다 막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예전 담당자님한테 선물 받았다. 근데 이걸 너무 들고 다니고 싶은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또 돈이 다 그다음 이거는 토리버치 거고 토리버치 하면 뭔가 조금 가격대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카톡 선물회 같은데 한 5만 원도 안 하더라고. 엄청 싸서. 가성비. 이거가 이제 저의 좀 메인 그런 거고. 제가 원래 쿠션에 V&A를 흰색을 많이 쓰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얘는 조금 더 촉촉한 걸로 다시 돌아왔어. 이게 화면에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글로우인데 지저분해 보이는 글로우는 아니고 깔끔한 글로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이게 좀 더러워진다. 레더 케이스여가지고. 그러고 이거는 저의 몇 년 찐템. 이거는 바소 페미닌 티슈고 이거는 뭐 평소에도 생리할 때 쓰면 진짜 완전 최고. 최고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 메타그린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냥 집 가서 먹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마켓할 때 제 마켓에서 제가 사고 받은 체험분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이 돼 있어서 편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바이탈 뷰티 첫돌이여가지고 이거 명작순 제가 그 아모레 다닐 때부터 먹었던 거예요. 정말 좋아하고 있고 이거 홍삼이에요, 홍삼. 그리고 요거는 오쏘몰. 근데 이거 사실 옛날에는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잠을 막 3시간밖에 못 자고 하니까. 근데 요즘엔 잠을 그래도 5시간 넘게는 자가지고 진짜 피곤할 때 먹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모나 언니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 형부, 형부인 민규 형부가 선물을 주셨는데 저랑 남편이랑 해서 부부끼리 되게 친하거든요. 형부가 제 거랑 남편 거랑 해가지고 줬는데 제유라고 각인을 해가지고 줬어요. 저 여기 한번 써서 보여드릴까요? 예. 뺏으세요. 압수하세요. 진지바보. 이거 근데 뭔가 일반 펜보다 뭔가 아주 진하지 않아? 진해요.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네, 노베브 파리 피플로서 네, 1년 넘게 제 애교살에 이 노베브 컨실러가 안 발려있던 날은 없는 거라 진짜 무조건 바르고. 사실 저는 아까 그 인구가 보여줬던 사이먼 베이지가 사실 최애인데 이 플럼베이를 이 중앙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르는 거에 제가 갑자기 맛이 들려가지고 약간 노베브 없을 때 애교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요렇게. 맞아. 요런 컬러예요. 요런 약간 이제 플럼빛에 살짝 진한 그런 컬러인데 이 중앙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내가 지금 눈이 안 예뻐서 못 보여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는 사실 제가 아이라이너를 차에서 그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항상 차에서 그리시잖아요. 네,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호다닥 그릴 때가 많아서. 무슨 컬러죠? 이거는 뮤트 브라운. 지금 아니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거든요. 품절됐지. 하루 반 정도 만에 품절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품절을 예상 못하고 그래도 한 달 팔 물량을 갖고 왔거든. 진짜? 근데 이 컬러만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지고. 그래 이게 좀 그 흔하지 않으니까. 이 뮤트 브라운 지금 재발주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거 솔직히 내가 요걸로 여러 유튜버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언니가 이 G7X로 릴스를 찍고 그거를 바로 폰으로 편집을 하고 싶으면
그 SD 카드로 옮기려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 이걸로 하면은 뭐 한 20기가짜리도 한 10분이면 옮겨지는. 맞아. 어, 정말 빠르게 옮겨지는 마법의 그 용도구나. 네, 마법의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사실 저는 3C도 잘 쓰고 에뛰드도 잘 쓰는데 네. 요즘엔 이걸 좀 많이 써요. 페리페라 심플레이. 아. 아주 깔끔하게 발려가지고 그래서 난 이런 모양이 가장 내 최애. 눈 모양이 따라 다르군요. 그리고 립은 오늘은 요거 하나 발랐습니다. 뭔가요? 이 에뛰드의 픽신틴트 로즈라떼라고 픽신틴트가 워낙 잘 됐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미드나잇 모브에서 약간 더 장미랑 코랄 느낌을 좀 섞은 듯한? 그리고 요 컬러도 진짜 예쁘다. 페리페라. 감동 심해. 가을에 바르기 딱 좋은 컬러 너무 예뻐. 이 모브모브한 컬러인데 신기하다. 정말 예뻐가지고. 아 마스크. 마스크까지 보여드릴게요. 마스크 어.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 진주 언니 마켓 할 때 산 S키퍼. 진짜 숨쉬기도 편하고 네. 잘 묻어나지 않으면서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앞에 눈빛이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사이즈도 애매하긴 해요. 이게 사이즈가 뭐랄까. 아. 저는 중형이 딱 맞고 그렇다고 대형을 끼기엔 조금 클 것 같고 맞아 맞아. 그 사이가 나 엄청 좋아. 나는 대형이 딱 맞거든? 너희들의 얼굴이 작다고 생각을 하렴. 어, 전 중형이 그냥 딱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인가요? 네, 저희 왓츠인 유어백은 제 가방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생하셔서 다 가방을 열심히 싸서 들고 와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소개한 순서대로 진주, 인구, 배령 여기 채널 축하드립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